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펑개콩입니다. 자, 7강 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애하는 로버트 깁슨에게 자, 나는 underwent. 자, underwent는 겪었다. 수행했다. 다 돼요. 수행했는데 자, 디스크 수술. 자, 준 6월 달에. 자, 이때 타임 6월 달이죠. 6월 달에 나는 자, applied 지원했어요. 자, for and received. 그리고 받았어요. 자, handicapped parking은 장애인 주차. 자, 스티커를 받았어요. from the city, 도시로부터. 자, with your assistance, 너의 도움과 함께. 자, problem now. 자, 문제는 is 동격이죠. that 전체가 보호죠. 자, there are 유도부사 복수. very few parking spaces s 있죠. 자, few는 여기서 부정어로 거의 없다는 뜻이겠죠. 자, 거기에는 거의 주차 공간이 없어. 자, for designated, spaces designated, 지정되어진. 그래서 디자인되어지네요, 원래. 자, for use, 사용을 위한. 자, by 누구에 의해서? handicapped. handicapped 하면은 장애인. 자, 장애인을 의해서 사용되어지게 지정되어진. within the city, 도시 내에. 자, 나는 발견해왔어. 계속적 요법이죠. 자, 핸드풀은 소수. 한 줌이에요. 손에 한 줌밖에 안 되는. 자, 소수의 공간들을. 자, behind the city hall, 시청 뒤에. 그리고 at memorial, 도서관 뒤에. 자, 하지만, 자, we have had 가져왔어요. 계속적 요법도. 자, little이요. 또 부정어죠.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자, 파킹 하는 것을 가게에. 그리고 의사의 사무실에. 그리고 극장에. 자, is there anything? 거기 어떤 것이 있니? 자, that can be done. 되어질 수 있는 조동사 PPP. 자, to add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 자, 더하기 위하여. 자, 더 많은 공간을 마을 주위에. 너가 할 수 있는 거 뭐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Until I found myself of crunches. 자, 하면 내가 발견할 때까지 내 스스로가 목발. 자, 목발을 발견하게 될 때까지 나는 have no idea. 나는 몰랐어.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내가 다쳐서 지금 목발 짚고 다니기 전에는 몰랐어. had no idea. 자, how 의문사. 자, difficult 주어동사. 얼마나 어려운지. 자, it was 또 가주어죠. 자, to gather round가 진주어예요. gather round는 여기서는 돌아다니다. 자, with handicap. 그러면 장애인이 채로. 자, 내가 목발 짚어봐서야 그제서야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다. 자, 나는 희망하는데. 자, hope to 동사원형 썼죠. 자, be back on. 다시 돌아오기를 내 자신의 발로 곧. 나는 뭐 수술을 끝나고 나오면 괜찮으실 거야. but I'd like는 I would like죠. 자, would like to 뒤에 동사원형. 자, 나는 만들고 싶어. it 감목적어. 그것이 쉽도록. 자, for 의미상의 주어예요. those who are permanently disabled. 자, 하면은 영구적으로 장애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란 말은 여기서는 뭐 감옥적으로 봐도 되겠지만 뭐죠? 주차 공간 확보가 쉬워지도록, 뭐 주차하기가,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자, 진정으로. 자, 그래서 내려가서 자, 헤럴드 다이아몬드가. 와, 다이아몬드네요. 그래서 주제는, 답은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을 늘릴 것을. 이 사람은 지금 뭐 지금 일반인이고 수술이었기 때문에 힘들지만 영구적인 장애인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주차 공간을 찾으려고 이렇게 딱 왔더니 공간이 없는 거예요. 표정 보세요. 와, 쌌다. 이 사람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나라도 마트 가면은 장애인 주차 공간에 보면 전부 다 BMW 뭐 비싼 차밖에 없죠, 우리. 뭐 아우디, 뭐 벤츠 이런 것들. 와,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다 뭐 해외에서 가장 비싼 차만 타는가 봐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지키지도 않고 말이야. 진짜 너무하죠. 그리고 자기 장애인 스티커 아닌데 엄마 아빠가 가지고 나와서 거기다 대고. 이따위에 양심이 없는 행동을 하면은 진짜 힘든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걸 제발 우리가 좀 깨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를 위해 빅키 씨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 요구.